현재 데프리카 상황입니다. 이제는 본인들도 인정해버리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런 조형물까지 만들어내다니. 아이스크림, 수박처럼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단어가 있는 반면 대구처럼 말만 들어도 더워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구는 왜 이렇게 더운 것일까요? 대구의 외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은 고도가 낮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을 분지지형이라고 하는데 북쪽에는 해발 고도 1193m의 팔공산이 있고 남쪽에는 해발 고도 1084m의 비슬산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태백산맥, 서쪽에는 소백산맥이 있죠. 높은 벽이 대구 주변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운 바람은 산을 넘어 내려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펜 현상이라고 하며 이런 바람을 펜 바람이라고 하죠. 독일 지역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부는 건조한 열풍을 뜻하는 말 펜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것은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공기가 산을 올라갈 때 이슬점과 불포화 공기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산을 넘은 공기는 산을 내려갈 때 이슬점과 불포화 공기의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공기는 산을 올라가기 전보다 기온은 더 높고 더 건조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사막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펜 바람은 눈도 빠르게 녹이기 때문에 스노이터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람은 순환이 된다면 괜찮지만 대구는 보이는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높아집니다. 또 대구는 광역시죠. 그만큼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것이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태양열을 흡수한 뒤 그 열을 다시 방출합니다. 자동차와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은 주위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키죠. 이렇게 뜨거워진 공기는 밤에 식어야 하는데 수많은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때문에 식지 못합니다. 식지 못한 공기는 다음날 다시 뜨거운 햇빛을 받고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이것을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인구 밀도가 많은 도시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 덕분에 같은 온도라도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지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대구의 역대 최고 온도는 1942년 8월 1일에 기록된 40도입니다. 해마다 계속 더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40도의 기록이 깨지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